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과 7월 일본과 태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일본에서 월드옥타와의 협약으로 25일 수원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태국에서 만났던 유엔사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다시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25일 수원에서 막을 올린 27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이는 지난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 출장에서 세계 한인경제인협회인 월드옥타와 협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수도가 있는 수원에서 우리 세계대회 열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가슴 벅찹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적에 제 일본을 생각하실 수 있는 파트너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 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는 매년 10월 도시를 바꿔 개최되는데 전 세계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회를 열어 판로를 개척합니다. 국내 기업인들에게는 경제 활동의 폭을 넓힐 기회. 같은 날 김 지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방콕에서 뵙고 제가 수원에서 다시 뵙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대 했는데 약속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장길에선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부사장, SK하이닉스 부사장, 네이버 이사 등 도내 대기업 책임자들도 참석해 ESG 경영을 위해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